네, 이번 시간은 제5과목 수질오형 관계 법규 부분인데요. 자, 이 법규 부분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정시험 기준과 마찬가지로 법규 같은 경우에도 20문제 다 맞추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10문제 정도만 맞으시면은 네,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규 부분은 외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대한 분량에서 많은 부분을 외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먼저 공부를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환경에 관련된 법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냥 요거는 여러분이 환경 공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수질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질에서 혹은 수질보다도 환경 정책의 헌법이 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 환경정책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질에 관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법률, 그러면 수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그러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수질보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법률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보시면은 수질에 관련된 법률도 한 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거 두 개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하수도법, 그 다음에 또뭐 먹는 물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수질보전법이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법률은 확률상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할 거예요. 언급을 하지 않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법규 과목을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자, 법규는 다른 법도 그렇지만은 개정이라는 걸 해요. 한마디로 법을 뭐 하는 거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수질같이 환경에 관련된 법규들은요, 굉장히 개정되는 그, 횟수가 많아요. 즉, 곧 간격이 되게 짧아요. 1년에도 몇 번씩 법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개정이 된 최신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옛날 문제예요. 그죠? 1년 전, 혹은 2년 전, 3년 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최신 개정 법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바뀐 법규는 여러분 어디서 이제 보시냐? 그러면은 이제 학원 홈페이지로 오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걸로 여러분이 미리 다운을 받으세요. 자, 그리고 그 최신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최신 기출. 2, 3년치만 보시면 돼요. 2, 3년치라고 해도 기사랑 산업기사는 어때요? 법규나 공정시험 보면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수질이 총 3회가 있죠. 그러니까 2년치를 본다고 하면 총 6회를 보는 거고, 3년치를 본다고 하면 총 9회의 기출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최신 법규를 가지고 2, 3년치, 혹은 뭐더 불안하다 그러면 3, 4년치로 보시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 옛날 문제가 답이 지금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건 어떤 게 나오는지는 기출로 보시지만 옛날 개정 법규랑 지금이랑 지금 법규랑 개정 전에 법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최근 언제? 지금 2016년에 와서 진짜 대대적인 개정을 했거든요. 수질보전법이. 그래서 바뀐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책은 2016년 이후에 대대적으로 개정한 이후의 책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아마 크게 몇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꼭 최신 개정 법규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신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따로 프린트로 어떻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보고 어떻게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답을 구하는 스킬을 찾으시고 그리고 외워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꼭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꼭한 문제는 나와요.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뭐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는 문제. 그게 꼭 나와요. 그리고 지역별, 항목별 배출 허용 기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뒤에 이제 공부하시면 아, 여기서 한 문제씩 꼭 나오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태료, 벌금 얼마인지 묻는 문제. 한 문제 꼭 나오고요. 자, 그리고 항상 100번 혹은 산업기사는 80번 문제를 차지하는 건 뭐냐? 위임 업무 보고사항에서 몇회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문제예요? 다섯 문항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외우시면은 다섯 문제는 맞추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세 개에서 다섯 문제 정도는 자주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이 외워두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네, 요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잘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또 챙기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환경 정책 기본법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법 체계를 여러분 먼저 한번 볼게요. 법 체계. 자, 496페이지 교과서 가시면은 환경법의 체계가 나와요. 보시면은 맨 위에 우리 뭐가 있냐요? 헌법이 있죠.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을 우리가 무슨 법? 가장 최상위법이에요. 법이라는 것도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그법 밑에 하위법들이 있거든요. 모든 법의 최상위법은 헌법이에요. 헌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위에 여러 가지 실용법이 나오게 되는데 환경이 헌법 밑에 환경에 관련된 헌법 같은 게 뭐냐? 그게 바로 환경 정책 기본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 환경정책 기본법은 뭐다? 환경에 관련된 법률 중에서는 뭐다?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상위법이 뭐다? 환경정책 기본법이야. 그리고 이 환경정책 기본법 위에 또 뭐가? 헌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환경정책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뭐 대기, 폐기물, 수질, 뭐 토양, 유해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수질에 관련된 법규들이 10개가 있어요. 개정되고 나면은 뭐 10개 이상으로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수도법, 하수도법, 그다음에 수질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다?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즉 수질보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질보전법,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이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나머지 뭐 하수도법, 수도법 일부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까지도 볼 여력이 있냐?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다못 외워요.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두 부분만 배우겠다라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아, 환경에 관련된 법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걸 봐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 환경법에 관련된 법률들이 언제부터? 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환경이 발달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를 시작하면서 사돈파를 시작하면서부터 환경 문제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많이 들여왔어요. 환경법을. 그래서 6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네, 공해방지법이 있었고 70년대, 80년대 가면은 이제 환경보전법, 그다음에 자연공원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시작 생기고요. 90년대 들어와서 지금처럼 지금의 체계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법이 세분화됐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환경이 어떻게 따지면은 90년대부터 그죠?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산업화를 늦게 했으니까. 자, 아, 이렇게 법규가 어떻게 체계화돼 왔고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구나라는 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는 교양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환경정책기본법부터 볼게요. 자,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의 법률이라 그 헌법과 같은 거라 그랬죠. 자, 목적 한번 볼게요.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항상 법규의 제1조는 뭐냐? 목적이에요. 제1조는.
그래서 이 법률이 왜 나왔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제2조에서는 항상 어떤 용어의 정의를 해요. 이거는 어느 법률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적에 따라서 이 환경정책기본법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조 가면은 용어의 이제 정의가 나와요. 자, 요 부분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자, 환경이라는 거는 뭐다?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어떻게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자연환경이라는 거는 지하, 지표, 해양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의 생물, 그 다음에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하는 생태계 전체를 다 의미하더라. 그리고 생활환경이라는 건 대기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1조까지 들어가요. 1조는 뭐예요? 햇빛을 볼 권리죠. 빛을 받을 권리 1조권이에요. 그 다음에 인공조명까지도, 그죠? 생활환경에 들어간다. 즉 사람의 일상과 관계되는 모든 환경이 뭐다? 생활환경이다. 자, 그다음 환경오염이라는 거는 이 환경,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전부 다 어떻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뭐까지 들어가요? 대기 수질 할 거 없이 방사능, 뭐 악취, 1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까지도 전부 다 뭘로 본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이게 전부 다 환경오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염도 있고 뭐도 있냐? 훼손도 있어요. 훼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연환경에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이게 훼손이에요. 오염은 뭐예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예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는 오염이 더 심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훼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전이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환경 오염, 그 다음 훼손으로 보통 뭐 하는 거? 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뭐 한다?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 전부 다 의미하는 거다. 자, 그리고 환경 용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환경은 뭘 가지고 있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자정 능력에 전체 크기, 용량, 그게 환경 용량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뭐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환경 용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 용량보다 더 큰 오염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오염과 훼손이 이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환경 용량 안으로만 보다 낮은 오염과 훼손이 일어난다면은 누가? 자연이, 환경이 스스로 어떻게 정화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환경 기준이라는 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자, 이 환경 기준까지는 어떻게 허용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이 환경기준을 정해놨어요. 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가면은 하천에서 어떤 환경을, 환경기준, 이건 말 그대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안 좋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준 이상으로. 환경기준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치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요, 하천과 호소,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바닷물, 그러니까 해역이라 그래요. 해역, 요 네 군데에서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환경 기준이 있다. 그 중에 문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이 하천에 관련된 기준이고, 또 해역에 관한 것도 가끔 나와요.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러면 하천에서 첫 번째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이 나와요. 아마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은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외워요. 보시면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 시수유피예요. 시수유피. 자, 그리고
얼마를 검출 한계로 했을 때 검출되면 안 되냐 그러면은 순서대로 외우세요. 시수 유피하고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시는 0.01, 수는 0.001. 그다음에 유피는 0.0005. 두개 같죠? 그죠? 그래서 시수 유피 해서 두 자리 몇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인데 5예요. 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외워 두시고요. 자, 그리고 맨 끝에 5로 끝나는 거, 요게 문제 또잘 나와요. 그래서 0점으로 끝나는 거는 ASB랑 포르말데이예요. 그래서 아포 이렇게 외우세요. 아포. 05, 0.5, 아포. 그 다음에 0.05는 뭐냐? 네 개가 있어요. 납, 납이고 얘는 비소고, 얘는 유카크롬, 얘는 일사다이옥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납비6일, 납비6일. 0.05, 납비6일. 그 다음에 0.005는 하나밖에 없어요. 카드뮴. 요것도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카드뮴 0.005인 거. 그다음에 벤젠부터는 지금 0.01인데 소수점 두 자릿수로 해서 어떻게 1, 2, 3, 4로 커지죠. 그걸로 외워주세요. 어떻게? 벤, 디메, 안. 그래서 1벤, 2디메, 안. 3, 1, 2, 디클로, 디에.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4로 가면은 PC. 요거를 뭐라고 해요?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이에요, PC는. 자, 여러분, 보시면 TCE도 있고, PCE도 있는데, TCE는 뭐냐? 트리, 클로로, 클로로, 에틸렌이에요. 그리고 PCE는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이에요. 근데 둘다 T로 시작하니까는, 트리가 뭐예요? 세 개죠. 테트라는 네 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에틸렌이면 이중결합, 탄소가 이중결합하고 탄소가 두 개인 게 에틸렌인데 여기는 원래 누가 수소가 전부 다 결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수소 네개 중에 세 개가 뭘로 바뀐 게? 염소로 바뀐 게 뭐다? 트리클로로 에틸렌이에요. 그리고 그럼 테트라는요? 뭐겠어요? 수소 네 개가 전부 다 뭘로? 클로로, 염소로 다 바뀐 게 뭐다? PC예요. 그래서 요게 TC 그러면 트리클로로에틸렌, PC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요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PC 그러면은 뭐다? 테트로클로로에틸렌이다. 자, 그리고 0.004인 거 요것도 문제 나오는데 4연마 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외운다기보다는 요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기준값 가지고 외워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 특히나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드리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잘 나와요. 그다음에 0.005인 거, 요거 5로 끝나는 것들은요, 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벤젠. 또잘 나오고 여기 0.02의 디클로로메탄과 안티몬 요 정도도 잘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하천에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 하천에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아까 0.005인 거뭐 있었어요? 네개 있었잖아요. 납 B, 땀 뭐였어요? 6, 1로 외우라 그랬죠. 납, 비소, 6은 뭐였고, 유카크롬. 그 다음에 1은 일사다이옥신. 그러니까는 일사다이옥신은 0.05 맞죠? 그죠? 요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카크롬. 0.05 맞아요. 그 다음 수는요? 수는요, 검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검출되면 안 되는 거. 검출되면 안 되는 거네 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시, 수, 그 다음에 유, 피 있었죠. 시안순, 유기인, 그 다음에 PCB예요. 검출 한계는 0.01, 0.00, 0.001. 유기인과 PCB는 전부 다 0.0005. 점점 가면 갈수록 작아지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원이 틀렸죠. 납도 0.05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었던 표를 외워두시면은 문제 이렇게 풀려요. 제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세요. 꼭 외우셔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요번에는 옳은 거 찾으래요. 자, 아는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는 거. 0.005 나왔죠? 뭐 있었더라? 납, 비, 6, 1이었는데 0.05인데 디클로로메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나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검출되면 안 되는 거뭐 있었어요? 시, 수, 유, 피인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인제 어떻게 하냐? 자, 0.5인 거뭐 있었어요? 0.5인 거. 아포 있다 그랬죠? ABS랑 뭐? 포름알데히드. 자, 그 다음에 0.05인 거네 가지. 납비, 유기 있었고. 그 다음에 0.005인 거뭐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카드뮴. 이거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랬죠? 카드뮴 보니까는 틀렸네요. 맞죠? 카드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0.01, 0.02, 0.03, 0.04 해서 외우라고 했어요. 일단 0.01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벤젠. 벤젠. 그 다음에 0.02인 거두개 있었어요. 디메랑 안티몬. 디메, 안. 그래서 디클로로 메탄. 그 다음에 안티몬은 0.02. 그래서 지금 나번에 0.05 틀렸지만 이건 얼마다? 디클로로 메탄은? 0.02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0.03인 거는 자 얘는 D맨인데 0.03에는 D에예요. 디클로로에탄, 그죠? 그래서 0.04. 0.04인 거는 누구 있었더라? 네, PCE. PCE 있었어요. 그다음에 0.0004인 거, 0.004인 거, 0.004인 게 누구 있었더라? 사염화탄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옳은 거는 몇 번이에요? 벤젠. 잘 나와요. 벤젠도 0.01이더라.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카드뮴 0.05, 그 다음에 0.005인 카드뮴, 0.05인 납비유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0.1인 벤젠, 이것도 잘 나오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옳은 거 찾으래요. 카드뮴 얼마라 그랬어요? 이제 잘 나오는 거니까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 0.005라 그랬죠? 사염화탄소는요, 얼마라 그랬어요? 0.04 아니죠? 0.004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가크롬, 얼마였어요? 우리 0.05인 거네 가지 있었잖아요. 납, 비, 그 다음에 유, 1 있었죠? 그러니까 0.02 틀렸어요. 0.01인 거 뭐더라? 벤젠. 그 다음에 납은,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거 정리하니까는 웬만한 거다 풀려요. 그죠? 그래서 정답 여기서는 4번이 돼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게요. 자, 디메안. 얼마였어요? 디메안. 0.02였죠? 그죠? 0.02. 디클로로메탄과 안티몬 들어갔어요. 자, 옳은 거 찾으래요. 벤젠 얼마라 그랬어요? 0.01. 납은요? 납, 비, 6. 1, 0.05죠? 그러니까 3번이 맞네요. 카드뮴 얼마더라? 잘 나온다 그랬죠? 0.005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또 풀어볼게요. 자, 계속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끝내세요. 일단 여러분, 만약에 동영상 들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표를 외워두시고, 문제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비서 얼마라고 했어요? 납 B61 얼마? 0.05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리고 납0.05 들어가니까 또 틀렸죠. 유가크롬도 0.05예요. 그러니까 3번이 맞네요. ABS는 얼마라고 했어요? ABS는 아포 어디 들어가더라? 아포? ABS랑 포르말데히드는 0.5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이렇게 외워주신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검출한 게 0.01에 들어가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 자,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네 가지 있었어요. 뭐였지? 시, 수, 유, 피였어요. 얘는 뭐고? 시 아니고, 수는 수은이고, 유는 유기인이고, 피는 피10이었어요. 자, 검출한 게 0.01, 점점 작아지죠? 0.001. 그다음 유기인과 피10이는 똑같아. 0.0005였어요. 그러면 0.01인 거 누구예요? 시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옳은 거래요. 자, 유가 그럼 이제 풀어야죠. 자, 납, 비, 6, 1. 얼마? 0.05.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비소, 여기 들어가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ABS, 아포, 얼마라고요? 네, 0.5였어요. ABS랑 포르말디르 0.5. 그래서 또 틀렸죠. 그 다음에 테트라클로로에틸, 이게 뭐예요? PCE예요. PCE 얼마라 그랬어요? 0.04예요. 0.004인 거는 뭐였고? 사염화탄소였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똑같은 문제 계속 풀어보니까는 이제, 아, 이 정도로 나오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외워줘야겠구나라는 감이 좀 생기시죠? 제가 지금 PC, 이 PPT로 하지만 여러분이 외워야 될 부분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필기로 조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같이 한번 외우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에서 아까는 뭐였어요?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이었고, 이번에는 하천 생활 환경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천에서 이제 생활 환경 기준을 보면은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등급을 나누는데 어떻게 7등급으로 나눠요. 자, 보통이 몇 등급이냐? 3등급이에요. 보통이 3등급. 보통 밑으로 어떻게? 밑으로 3개가 나와요. 4등급, 5등급, 6등급 나오는데 보통 기준으로 해서 나쁨은 나쁨인데 매우 나쁜 거, 그다음에 약간 나쁜 거 이렇게 나뉘고요. 또 보통보다 위에는 좋음인데 좋음도 매우 좋음, 좋음, 그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세개 위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을 중심으로 해서 7구간이 나눠지는데 보통이 몇 등급? 3등급이다. 그리고 매우 좋음이 1A 등급이에요. 1A. 그다음에 좋음은 1B 등급. 둘다 1등급이에요. 근데 1A, 1B 이렇게 나뉘고 약간 좋음이 2등급, 좋음이 그다음 보통이 3등급, 그다음에 나쁨은 나쁨인데 약간 나쁨이 4등급, 나쁨은 5등급, 그다음에 매우 나쁨은 6등급 해서 전체 몇 등급? 네, 7가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6등급이긴 하지만 1등급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자, 그리고 각각의 pH 보시면은요. pH는 어디까지는 자, 여기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으로는 pH 동일해요. 얼마? 6.5에서 8.5예요. 기준이. 근데 약간 나쁨부터 얼마다? 6.0에서 8.5예요. 다르죠, 숫자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등급을 좀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요 위로는 pH 전부 다 6.5에서 8.5 같고 보통 밑으로 즉 매우 약간 나쁨보다는 6.0에서 8.5다. 일단 BOD는 1, 2, 3, 5, 8, 10, 10이에요. 10이 두번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1, 2, 3, 4가 아니고 5. 두개 커졌죠. 그다음 5, 8에는 세개 커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1, 2, 3, 5, 8, 10, 10. 그 다음에 COD는요, 옛날에 문제에 보면 COD 기준도 나올 건데, COD는 이제 2017년부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외워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TOC. TOC 뭐예요? 총 유기탄소죠. 얘는 어떻게 BOD보다 하나씩 크게 시작해요. 그래서 2, 3, 4, 5, 6, 8, 8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커졌다가 88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BOD 여기 나쁨에는 BOD가 12하고 매우 나쁨은 10초가죠. 똑같이 TOC도 나쁨에서는 8 이하고 그다음 매우 나쁨에서는 8초가예요. 그다음에 SS는요 25가 몇번 나온다? 네번 나와요. 그럼 25 곱하기 4가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니까 약간 나쁨 가면은 4개가 똑같고 25 곱하기 4니까 얼마야? 100이에요. 그래서 100 이하가 약간 나쁨되고 나쁨은 뭐다?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거. 그러면은 뭐다? 나쁨이다. 그다음 디오는요. 높은 게 좋겠죠. 점점 수질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져서 어떻게 돼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7.5. 그다음에 5.0이 두 번. 그다음 아 5.0이 몇 번? 세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역시 보통 이하로 가면은 얼마다? 약간 나쁨부터는 0.2가 기준인데 여기 매우 나쁨은 0 2.0 미만이고, 약간 나쁨과 나쁨은 2.0 이상이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에는요, 총 질소는 없어요. 총입만 있어요. 총입만 있는데 0.02, 0.4, 그 다음 0.1, 2, 3, 5, 5,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 대장균수는, 자, 보세요. 100ml당 균수가 얼마인지를 보는데 분원성 대장균균은 10, 100, 200, 1000이에요. 그리고 이 분원성에서 총 대장균은 곱하기 5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10, 100, 200, 1000 그러니까 5 큐면 50이죠. 100 곱하기 5하면 500이죠. 200에서 5 곱하면 1000이죠. 1000에서 5 곱하면 5000이죠. 그죠? 이렇게 외워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되냐? 자, 이렇게 외워요. 일단 3등급이 보통이었어요. 그죠?
3등급이 보통이었고, 보통 위에 3개 등급이 있어요. 좋음은 좋음인데, 매우 좋음 있고, 그 다음에 좋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좋음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밑에 뭐였어요? 나쁨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나쁜 게 있었고, 양나. 그 다음에 매우 나쁨이 있었어요. 매나.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통이 3등급이니까 어떻게? 보통 3등급 기준으로 잡았죠. 매우 좋음부터 1A 등급, 1B 등급, 약간 좋음이 2등급, 양나가 그다음부터는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눠지다라고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써봐요. PH, BOD, 그다음에 뭐 있더라? TOC, 그다음에 SS, 그다음에 DO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구 나와요? 총인, TP 나오고. 자, 그다음에 대장균 교내에서 대장 총대장균과 총대랑 분대가 있죠. 분원성 대장균. 이렇게 일단 나눠서 시작해요. 자, 그럼 pH는 어디까지? 자, 보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상에는 얼마? 6.5에서 8.5였고, 그다음에 여기 양나랑 나쁨 같은 경우는 얼마? 6.0에서 8.5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BOD 순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 1, 그다음 얼마? 1 얼마? 그다음에 2, 3, 그다음에 4가 아니고 1, 2, 3, 5, 8. 그죠? 1, 2, 3, 5, 8. 그다음에 10, 10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때 나쁨은 12하고 이때 매우 나쁨에서는 10 초과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TOC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숫자 하나 크게 시작해서 그래서 2, 3, 4, 5, 6 요까지는 계속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8, 8이었어요. 역시 나쁨에서는 8 이하, 그 다음 매우 나쁨에서는 8 초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SS는 어떻게 됐어요? SS는 25 기준인데 25몇번 나오더라? 4번 나오더라. 그리고 25 4번 나오고 나서 이제 25 곱하기 4하니까 얼마? 100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00이야 되고, 그 다음 나쁨에서는 쓰레기가 떠있지 않을 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우 나쁨은 없더라.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디오는요, 7.5가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점점 수치가 낮아지는 게 어떻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0, 5.0이 몇번 나오고, 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 이상, 그 다음에 2.0 이상, 그 다음에 2.0 미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T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0.02, 0.04, 두배 커졌죠. 그 다음에는 0.1, 0.2, 그죠? 그 다음에 얼마 나오더라? 0.3, 0.5, 그리고 0.5 나오는데, 이때 0.5는 2하고, 밑에는 더큰 거니까 초과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분원성과 총대장균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억한다? 10. 배, 그 다음에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5, 1000, 10, 100, 200, 1000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분원성 대장균 수치에서 총 대장균군은 네, 곱하기 5 해주시면 되시죠. 자, 그래서 숫자가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이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도록 연습을 해주신다. 근데 저는 이제 외우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요령으로 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등급을 나눴는데, 이 등급 나누는데, 자, 이때 우리가 지금 1A 등급, 매우 좋음이라고 했던 건 뭐냐라고 하는 거는요, 용존 산소 풍부하고요,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 상태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과살균에 간단한 정수 처리하고 나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매우 좋음. 그다음에 좋음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용존 산소가 풍부 아니고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 거의 없는 청정 상태. 예? 근접한 상태다, 생태계.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과살균에 목까지, 침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단하냐고 일반적인 정수처리에 뭐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약간 좋은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약간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에 다소 좋은 생태계로 요번에는 여과, 침전, 살균의 일반적인 정수처리 뭐랑 뭐로 생활용수 또는 수용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약간 좋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에요. 그다음 보통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의 고도의 정수 처리로 뭘로 생활용수를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정수 처리를 하고 나면은 뭘로 공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요게 뭐다? 보통이에요. 자, 그 다음 약간 나쁨. 약간 나쁨은 뭐냐?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여과, 침전, 활성탄, 살균 등의 요게 고도 정수 처리죠. 고도 정수 처리 후에 뭘로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요게 약간 나쁨. 그 다음에 나쁨은요. 활성탄 투입, 역삼 투하 공법 등의 아주 특수한 정수 처리해서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매우 나쁨은 물고기 살기 어렵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요걸 여러분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은 자, 매우 좋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네, 간단한데 어떤 거? 여과랑 살균 등의 간단한 정수 처리하고 나서 정수 처리해서 뭘로?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거였어요. 생활용수로.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같은 경우에는 뭐의 청정 상태? 근접이라는 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단한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수 처리. 일반적이란 뜻에는 뭐가 들어간다? 여과, 침전, 살균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간 좋음은요. 자, 좋음, 매우 좋음. 그 다음 약간 좋음 볼게요. 약간 좋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약간 좋음은. 자, 볼게요. 약간 좋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반적인 정수 처리해서 이번에는 생활용수 혹은 무슨 용수? 수용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보통은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보통부터 이제 고도 정수 처리 들어가는 거예요. 고도 정수 처리해서 뭘로? 고도 정수 처리하면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처리하면은 뭘로? 네,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다? 보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나쁨 같은 경우에는 뭐다? 약간 나쁨은 농업용수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고도 정수 처리해서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쁨은요. 특수 정수 처리해서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매우 나쁨은 물고기도 못 살더라. 자, 그러면은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돼요? 보통까지는 어떻게든 생활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상으로는 생활용수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매우 좋음은 간단한 정수 처리. 그 다음에 좋음은요. 일반적인 정수 처리. 그 다음에 약간 좋음은 일반적인 정수 처리로는 뭘로 가능하고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용수 들어가는 거죠. 보통은 고도 정수 처리 해야만 생활용수 이용 가능하고 일반적인 걸로는 공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약간 나쁨 가면은 고도 정수 처리 해야만 공업용수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나쁨은요. 특수 처리를 해야만, 특수 정수 처리 해야만 공업용수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나쁨은 물고기 못 산다. 요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를 이 표와 같이 정리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자, 1번 보면은 자 2등급의 기준이에요. 자, 우리 1A 등급 있었고 1B 등급 있었고 세 번째가 2등급이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3등급이었는데 3등이 뭐였어요? 보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위에 1B 등급이 좋음이었으니까 2등급은 약간 좋음 등급이죠. 약간 좋음 등급이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표를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지금 제가 구성한 걸로 요거를 항목을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pH부터 이제 순서대로 해보는데 자, 2등급이면 약간 좋음 등급이에요. 이때 pH는 보통 이상으로는 얼마더라? 6.5에서 8.5 똑같아요. 그 다음에 BOD는요. 1, 2, 3, 5, 8, 10, 10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약간 좋음이면 얼마다? 3이에요. 3. 자, 그래서 BOD는 5이야 하니까 틀렸어요. 3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COD는 여러분은 안 외워도 되고 TOC는 얼마라고요? 2, 3, 4, 5, 6, 8, 8이죠. 그 다음에 SS는 25 4번 나오고 그 다음 100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SS는 25고 TOC는 4가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SS
25니까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디오 같은 경우에는 75, 7.5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5.0이 3번 나오죠. 그죠? 5.0 3번 보통까지는 5.0이에요. 그러니까는 약간 좋음이면 얼마다? 5.0이니까 3번이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로? 총대장균균 보면은 자 요거는 분화성 대장균 얼마다? 10, 100, 그 다음에 얼마? 200, 1000이죠. 그러면은 총대장균균은 곱하기 5씩 하면 되니까 50, 500, 1000, 그 다음 500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약간 좋은 등급에서는 대장균균수 얼마 나와야 된다? 10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500이니까 또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표를 여러분 다 외워둬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몰아서 외우면 안 외워지거든요.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틈틈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번에는 우리 아까 등급 나눴는데 그 등급이 어떤지 봤는데 자, 여기 보니까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대요. 고도의 정수리 하고 나서 공업용수로 이용 가능하대요. 이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생활용수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활용수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더라? 보통까지. 그죠? 그럼 농업용수로, 고도 처리로 공업용수 되는 건 그 밑에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약간 납품이 되는 거예요. 납품은 특수한 처리해서 공업용수 이용했죠. 그 다음에 매우 납품은 아예 물고기도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내용은 농업용수 이용할 수 있다. 고도 정수리로 공업용수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다? 네, 약간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가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좋음 등급이래요. 자, 좋음 등급이면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좋음이면은 보통이 3등급이죠. 그러면 좋음은 좋음 밑에 약간 좋음 있고 좋음 위에 매우 좋음이 있으니까 좋음이면은 1B등급이에요. 두 번째 등급이에요. 그럼 두 번째 등급은 첫 번째 등급은 뭐였지? 간단한 정수 처리해서 뭐가 가능했는데 생활용수 이용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급에서는 일반적인 정수 처리해서 생활용수 이용 가능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을 살펴보면 자 여과 그 일반적인 거라는 거는 뭐였다? 여과, 침전, 살균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일반적인 정수 처리와 생활용수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두 번째의 좋음은 근접한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번에서는 뭐가 틀렸어요? 가번에서는 근접한이 나오면은 간단한 정수 처리 아니고 일반적인 정수 처리해야 생활용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음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청정한 상태다 하고 여과, 침전 등의 간단한 정수처리로 생활용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1A등급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보면은 근접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여과, 살균, 침전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간단한이 아니고 일반적인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번에서는 여기가 틀렸고 라번에서는 용존산소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 거의 없는 청정 상태에 근접한 생태계까지는 맞는데 역시 여과 침전 살균이 없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 4번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등급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여기가 무슨 수질인지 몇 등급 수질인지 어떻게 1급수 수질 이렇게 나오죠. 그걸 어떻게 하냐?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이 뭔지 보면은 또 알아요. 자, 그럼 보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 보면 자, 등급에 따라서 매우 좋음에서 좋음 혹은 좋음에서 보통 구간이 두 개씩 합쳐져요. 두 개씩 합쳐졌더니 저서 생물이면은 뭐다? 바닥에 사는 생물. 그 다음에 어류면은 어류가 어떤 게 사냐?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준으로 잡기로 매우 좋은, 좋은, 보통, 약간 나쁜 이렇게 윗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요. 그럼 네 가지 등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등급에서 맨 위에 제일 깨끗한 물에 사는 거 엽새우, 가재, 그 다음에 하루살이 중에서도 뿔하루살이, 미나루살이 얘네들은 매우 좋음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류 중에서 산천어, 금강목치, 열목어, 버드치 요거 네 개는 다 외우세요. 요것들은 어디에 매우 좋음에 사는 애들이더라. 그 다음에 좋음에 사는 애는 다슬기, 넓적, 거머리, 그 다음 하루상이, 나머지 뿔민 빼놓고 나머지 하루살이는 전부 다 좋음에 살아요. 뿔 하루살이, 민 하루살이는 매우 좋음에 살고 그 다음에
강 하루살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하루살이들은 어디에? 좁음에 살더라. 그 다음에 어류 다 외우셔야 돼. 어류는 중요하니까. 쉬리, 갈견이, 은어, 쏘가리. 그래서 쉬리, 갈견이, 은어, 쏘가리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에서는 누가? 턱거머리. 넓적거머리는 좁음에 살고 보통에 사는 애 턱거머리.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참붕어, 모래무지, 피라미, 끄리 얘네들은 어디 보통에 산다. 그 다음 붕어랑 잉어, 매꾸라기, 미꾸라기 메기는 되게 더러운 데 살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랑 친숙한 애들은 물이 안 깨끗한 데서 사니까 우리랑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간 나쁨에 살고, 그리고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요런 게 어디에 가장 나쁜 등급에 살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냐 볼게요. 환경 기준인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표 중 생물 등급이 좋음에서 보통이에요. 매우 좋음에서 좋음 아니고 그두 번째 등급이죠. 좋음에서 보통일 때 어류 뭐 쓴다 그랬어요? 쉬, 깔, 은, 쏘. 쉬, 깔, 은, 쏘 살아요. 쉬리, 갈견이, 은어, 쏘가리 요네 가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는 몇 번? 버들치가 되겠죠. 버들치 어디 살아요? 매일 제일 좋은 등급에 살아요. 그래서 산, 금, 열버. 상금 열버. 요거는 매우 좋은 등급이고, 쉬, 깔, 은, 쏘. 요거는 두 번째 등급. 나머지 우리랑 친한 애들은 밑에 살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역시 어류로 해서 매우 좋은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 두 번째 등급 애들의 뭐였죠? 쉬, 갈, 은, 쏘가 두 번째 등급이었고, 맨 위에 있는 게 뭐였더라? 깨끗한 애들. 산천어, 열모거, 금강모치, 버들치, 산열금버, 뭐 어찌됐건. 자, 요런 애들. 산천어, 열모거, 금강모치, 버들치. 얘네들은 맨 위에 살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은 좋음에는 누구?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좋음에서 보통 등급에 사는 애들이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어류에서는 외워두신 게 좋다. 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저서생물 물어보세요. 좋음에서 보통이에요. 몇 번째 등급? 두 번째 등급. 자, 붉은 깔따구는 제일 안 좋은 데서 사는 애니까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 중에서 하루살이가 뿔님 빼놓고 나머지 하루살이는 두 번째 등급 산다 그랬죠. 그죠? 즉, 좋음에서 보통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좋음에서 보통에 얘는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붉은 깔따구는 제일 안 좋은 데서 사니까 얘가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알면 돼요? 같이 같은 종인 거를 어떻게 묶어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아닌 것은, 다음 중뭐 맞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건데, 웬만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슷한 애들 나오고, 하나만 이렇게 잡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요 문제는 가분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소예요. 이때까지 한 거는 하천이었고, 호소에서는 사람의 건강 기준은 하천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겠죠. 근데 생활 건강 기준에서 조금 달라요. 수치도 좀 다른 게 있고, 기준이 여기에만 있는 것도 있고, 보시면은 호소에서는 BOD 기준이 없어요. BOD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부터는 COD도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있냐 그러면은 TOC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아까 하천에서는 총이는 있었는데 총질소 없었죠. 얘는 총질소와 클로라민 A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기준이 다르냐? 자, pH 기준은 하천하고 동일해요. TOC도 동일해요. 근데 SS 기준이 달라요. SS 기준이 하천은 25부터였잖아요. 얘는 1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DO 기준 동일하고요. TP 기준도 달라졌어요. 지금 보면.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장균균은 어떻다? 수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천을 일단 외워두시면은 호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잘안 나와요. 하천만 여러분이 외워주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 기준이 있고 없고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신 게 좋으니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수는 여러분 뭐 그냥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 해역 이것도 별표 치세요. 해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환경에서 항목이 3개예요. 3개. pH 요거는 하천하고 동일하죠. 6.5에서 8.5. 그 다음에 총대장균균은 1000.
용매 추출 유분이 0.01이에요.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해역의 생활환경 기준 항목이 아닌 거 뭐였어요? 세 가지 pH 총 대장균 그다음 용매 추출분이었죠. 추출 유분이었어요. 그러면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아니니까 가번이 정답. 두 번째 문제는 용매 추출 유분의 기준값 얼마냐? 얼마예요? 0.01. 총 대장균은 1000. 그다음에 pH는 6.5에서 8.5예요. 이렇게 외워두신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문제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꼭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 예제로 풀었던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나머지 해역에서 이제 뭐 생태기반 해수 수질 기준, 생태계 보호 기준, 뭐 사람의 건강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우리 지금 수업에서 진도 나갔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신다는 거 약속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